당구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실기 시험 문제 3번 끌어치는 뒤돌리기 배치입니다. 뒤돌리기 대회전과 앞돌리기 대회전은 키스를 제거해서 쳐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. 빗겨치기를 칠 수도 있지만 실기 시험에서는 제시된 방법으로 득점해야 하므로 뒤돌리기를 쳐야 합니다. 노란 공을 빠르고 강하게 쳐서 스핀볼을 만드는 것이 확률 높은 공략법인데요. 출발부터 회전이 너무 많으면 내 공이 밀리면서 투쿠션으로 직접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5시 방향 정도의 하단 당점이면서도 뒤로 너무 끌리지 않도록 치는 것이 좋습니다. 실기 시험에서 제시된 방법은 뒤돌리기였지만 이 배치에서는 빨간 공 빗겨치기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. 이외에도 노란 공 원뱅크 걸어치기, 노란 공 앞돌리기, 대회전 등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배치여서 연습하는 재미가 있는 배치입니다.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배치 연습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해법인지 자신의 경험을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다음 동영상에서는 끌어쳐서 빗겨치기 짧게 만드는 배치를 소개하겠습니다.